네, 안녕하세요. 청옥수영입니다. 이번 기물은 매니아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선덕여대 청아 고족배 보기 드물 거예요. 한번 보시고 공부가 됐으면 좋겠네요. 잠깐만요. 이 한번 사이즈 먼저 드릴게요. 이길 높이가 11cm고 고가 16cm네요. 17cm네요. 그러면은 관지는, 이건 관지는 안에, 선덕연제로 청아로 투톤을 해가지고, 쌍은 관지 안에, 저, 관지가 선덕연제라고 써 있고요. 지금 이 자세히 보면은, 이 골이 진짜 세심하게 됐거든요. 내 얘기는 이게 찍은 게 아니라 하나의 골을 다 만들었어요.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면은, 이 밑에 참이꼴식으로 또 이것도 골을 만들었고, 밑에는 뭐 관지녹과가 위에 관지가 있고, 고집배 보면은, 우리가 이제, 요 항상 요 황실 바탕으로 해서 바탕에 무늬를 받쳐주고 지금 도안을 보세요. 지금 이 화형 고족배에 둘리 여섯 여덟 열 10개의 고족배 무늬가 똑같이 이렇게 들어갔거든요. 진짜 세필로 한번 봐주시고 한번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잘 그렸죠? 그리고 항상 그래, 이 관현은 밑과 위에 항상 투톤으로서 그 줄이 거지야, 그걸 좀 세심하게 보면은 그 깊이 있게 보시면 그게 좀 도자기가 깊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보시고 참 진짜 이렇게 만들어라도 못 만들 것 같아요 지금은. 그리고 안에 보면은 이게 보면은 약간의 이제 은각 양각식으로 해가지고 고를식으로 이게 하나하나 이요 방향마다 하나 고를 팠는데 참잘 만들었어요. 그런데 이거 뭐 드물을 거야. 한번 잘 보시고, 이런 기물이 또 좋은 기물이니까 우리 또 매니아분들도 한번 보시고 나서 나중에 공부가 됐으면 좋겠네. 참, 항상 그래. 그 청아는 200세하고 보면은 항상 살아있다고. 그게 몇백 년이 지나도 참 예쁘잖아요. 유광이. 보시고 안에도 관지도 관지가 좋아요. 안에도 관지가 보시면 안에도 관지가 관지가 좋고 보면 참 예뻐요. 항상 우리 이 청옥선에는 이런 기물들이 여러 가지 많고 우리 또 매니아분들도 항상 언제 시간 되면 한번 뭐 들리셔도 되고 한번 바쁘시면 다음에 또 들려도 되니까 항상 뭐 시간 되면 한번 오시고요. 아무튼 간에 뭐 미비한 거 있으면 뭐 매니아분들 이해해 주시고 아무튼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